안녕하세요 여러분,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입니다. 오늘 오후 야구팬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가 언론에 공개되었는데요. KBO 복귀 준비를 하고 있는 강정호 선수 소식입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 함께 체크해 보시죠. KBO 복귀를 노리던 강정호 선수에 대한 KBO의 입장이 어느 정도 나온 듯합니다. 결과는 바로 복귀 불허인데요. KBO 관계자는 결국 강정호 선수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결국은 상식선에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현재 KBO 전반에 깔려있는 위기의식에서 기인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고 강정호 선수의 복귀를 승인했다가 KBO 리그 전체가 또 한 번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허구현 총재가 취임 연설에서 발표한 팬퍼스트를 가장 먼저 고려한 결정이며 야구팬들의 마음을 다시금 야구장으로 돌리고자 하는 의중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복귀 불허를 발표하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KBO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많은 후폭풍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정호 선수 본인뿐만 아니라 키움 구단에서도 KBO의 방침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많이 궁금한 대목이네요. 강정호 선수 복귀 불허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야구팬들은 이 결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확실시되는 발표다 보니 팬들도 더 크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강정호 선수 소식에 대한 야구팬들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복귀 불허? 예능 가는데 조항도 없잖아.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데 결국 소송 가면 2년은 걸리니 은퇴가. 이해가 안 가네요. 앞으로 음주운전 제명 갑시다. 그러면 인정. 허구현 총재 큰일 했네요. 이게 맞지? 진작 퇴출했어야지 징계만 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싫은 건 싫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은 아닌 듯. 이게 바로 크보의 규정 미비에서 나온 일이죠. 이건 오바인 듯 규정 밖의 일 아닌가? 강정호가 싫은 거랑은 별개로 이건 좀 이해한 결과긴 하네요. 당연한 결과죠. 이제 육성 응원도 허용되었으니 야구 흥행만 신경 써주세요. 나쁜 놈이 나쁜 놈 취급받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옹호자들 이해 안 간. 아니, 그럼 송우현은 기회 좀 주세요, 제발. 그냥 깔끔하게 규정 만들고 소급 적용시키면 게임 끝. 구독자분들, 오늘도 즐거운 야구 하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이었습니다.